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시끌벅적한 노랫소리, 알록달록한 연등, 이 모든 것이 한데 모인 축제 연등 행렬.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두가 웃으며 즐긴 서울 도심 속 연등 행렬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남녀노소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연등을 들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 방송부에서 학교 친구들에게 연등회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연등회에 참여했습니다. 연등회에 참여하게 된 소감은 이렇게 큰 행사를 동국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등회에 저는 참여하게 된 건 처음인데 뭔가 너무 화려하고 스님들도 너무 많아서 너무 기분 좋고 이런 제가 들어봤는데 연등회가 뭐 그 무형 유네스코에 약간 등장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약간 큰 규모의 이런 축제가 제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즐기다가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불교 단체들이 차례대로 각자 만든 연등을 들고 길을 나섰고 감탄을 자아내는 여러 장식물이 줄지어 행진하며 거래를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도 식지 않은 사람들의 열기와 꺼지지 않는 밝고 아름다운 연등의 빛들, 거리에는 연꽃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연등 행렬이 코로나로 인한 길었던 아픔을 모두 씻어내고 다시금 우리가 광명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